다음은요, 산재 보상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일반 사보험회사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보험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항목별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고 뭐 어떤 것은 현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산재를 한번 인정받는다면 해당 사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요양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 내에 평생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요. 요양급여인데요. 요양급여는 병원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비, 처치비, 수술비, 간병비, 뭐 재활보조기구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이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휴업급여인데요. 우리가 업무상 재해로 다치게 되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재해자의 평균임금 70%를 요양기간 내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요양비인데요. 우리가 흔히 2종 요양비라고도 부릅니다. 산재를 인정받는데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인정, 불인정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상 사고일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최대 뭐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고 업무상 질병일 경우에는 한 달에서 뭐 6개월 정도, 최장 6개월 정도, 그리고 불승인 처분이 나서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최대 몇 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당신이 산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병원비 납부하지 말고 산재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라고 기다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재해자분이 병원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한 병원비는 병원비를 차후 산재 승인 이후에 현금으로 공단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요양비, 2종 요양비 청구입니다. 유의사항은요. 휴업급여는 재해로 인해서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내에만 지급이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발병일이라는 것은 아픈 그 시점이 아니라 병원에서 최초로 진단받은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할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또 서울에 몇 개의 지사가 있는데 어느 지사에 신청을 해야 되냐. 이게 또 문제가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내가 뭐 A기업의 건설회사다라고 서울 지역에 건설 공장을 가질 수도 있고 건설 현장을 가질 수도 있고 제주도에 건설 현장을 가질 수도 있고 한데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제주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치신 분은 서울에 신청을 해야 되고 서울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야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한 병원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은 한 달만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지방 경기도 뭐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그때 계속 내가 요양 중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서울에 신청을 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또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장애급여인데요. 우리가 요양을 다 끝내고 치유상태가 됐을 때 치유상태 시점에서 재해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노동 능력 상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급여를 결정합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좀 위중한 상태, 우리가 법상 폐질 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면 지급을 하는 보험급여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장애급여가 결정이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요양급여는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왜냐? 치유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를 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머무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장애급여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고요. 상병보상연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급여가 계속 지급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비도 지급이 되는데요. 현재 서울 지역에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하루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8만 5천 원. 제가 만나봤던 제자분들이 납부하는 1일 간병비는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세요. 병원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간병을 한다고 해도 뭐 20일 정도 간병을 쓴다라고 하면 거의 3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병원비보다 간병비 때문에 제자분들의 생계가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간병비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요양 중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간병급여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급여 결정, 치유 상태가 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간병이 필요하고 혼자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으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병비는 산재 인정 후에 3년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간병급여는 치료 종결, 치유 상태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장애, 치유 상태 결정을 받고 나서도 내가 처음에 생겼던 업무상 재해로 발생했던 질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거기 그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휴유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보장이 될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치료 종결 후에도 재해 당시 사고, 질병으로 인한 상태가 재발했을 때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재요양 제도를 두고 있고요. 또한 재해 당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 상병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무상 사고로 상당히 많이 다친 재해자의 경우에는 몇 년이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뭘까요? 욕창. 욕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욕창까지 일단 추가 상병으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오랜 기간 누워 있으면 본인이 건강한 상태였을 때와 본인의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재해 당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초 발생했던 업무상 재해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의학적인 진단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요. 재요양 경우에는 진단 후 3년, 그리고 추가 상병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요양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급여가 결정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휴업급여가 치료 종결 결정을 받게 되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겠죠. 하지만 재요양 신청을 한 이후에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 중이기 때문에 다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해당 재해자가 생존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때 지급이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 유족급여는 재해자의 사망에 대한 유족 생계비 보장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장의비는 재해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장례비 비용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유족급여는 크게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치룬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는 차 뒷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